안녕하세요. 저는 수지입니다. 자, 오늘 5강. 벌써 5강까지 왔네요. 자, 여러분, 오늘은 또 콩글리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콩글리시 시간을 너무 기대한다라는 거를 제가 막 자면서 들어요. 네, 막, 꿈에 막 나타나고. 그래서 콩글리시가 재밌는 이유가 충격인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것도 콩글리시였어. 아, 이제는 쓰면 안 되겠네. 막 이러시는데, 여러분들이 콩글리시의 발음에 대한 거는 많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표현보다는 좀 발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게 아는 단어도 또 발음을 잘못하면 이게 또 전달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왕 배우시는 김에 이 발음에 대한 법칙을 몇 개만 배우신다면 응용을 해서 다른 발음도 이렇게 발음해서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잘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발음의 현상이 한 세 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데요. 솔직히 너무 많으면 여러분 체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라도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도 어려워요. 몰라도 돼요. 여러분 뭐 언어학 전공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자, 이거는 언어학에서 뭐 나오는 그런 어떤 현상의 용어인데요. 슈아라고 해요. 슈아. 슈아 사운드가 뭐냐면 현상이라는 게 음절이 있어요. 이제 음절은 모음의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필름 이러시죠? 이음절로 잘못하시는 거예요. 펌 이음절로 하셔야 돼요. 또 골프 그러시죠? 이것도 이음절로 잘못하신 거. golf 이렇게 이음절로 떨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음이 있는 그 하나가 덩어리면 이음절이면 모음이 두 덩어리예요. 자, 삼음절이면 모음이 세 덩어리죠. 근데 영어는 액센트가 한 음절에만 들어가요. 즉 모음 하나가 액센트를 가져가고 나머지 다른 모음은 액센트를 안 가져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속상해 뭐 이런 거 아니고, 자, 어떻게 되냐면 이 모음 소리가 아까 애매하게 조금 소리가 죽어요. 야, 너가 액센트 가져갔어? 그럼 우리가 너 때문에 소리 조금 죽여줄게. 왜? 네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잘못하는 발음입니다. 시스템, 뭐 한글로 시스템 자꾸 이래서 영어도 시스템 이러는데, 자, 어떻게 떨어뜨려야 되냐면 액센트가 C에 있어요. C. 그러면 시스템 하셔야 돼요. 해보세요. 시스템. 템도 아니에요. 시스템. 자, 이거 이따가 더 연습할 거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가죠. 자, 두 번째. 스트래터지. 하, 이거 힘들어요. 대화하기. 자, 스트래터지. 해보세요. 스트래터지. 어디 액센트 들리세요? 그럼 빨리빨리 찍으세요. 자, 첫 번째 A 있습니다. 스트래. 그러면 T-E에 E는 태지가 아니라 서태지인가 뭐 태지가 아니라 스트래러러 이렇게 러로 떨어져요. 스트래터지 해보세요. 스트래터지. 오케이. 자, 세 번째 체러티 이러죠. 체리티 뭐 이러기도 하고 체 앞에 액센트가 있어요. 자, 많이 많이 따라하세요. 입에 익숙하고 귀에 익숙하고 이게 다 익숙해야지. 좋아요. 체리. 자, 체러티예요. 체리. 체리. 다시 한번 체리. 자, 러로 떨어지세요. 러리. 러리. 체러리, 체러리. 이거는 뭐야? 자선. 자선이라는 좋은 뜻이죠. 나라 이름이 이런 거 너무 많아요. 자, 카나다. 다 써요, 지금. 모음이. 카나다에 다 들어가 있어. 자, 어디에 뭐 액센트가 들어가냐면 앞에 들어갑니다. 그럼 캬, 나머지는 꺄우. 자, 두 번째, 세 번째. 서로 이렇게 떨어뜨리는데요. 캐나다. 해보세요. 캐나다. 카나다. 이거 아니고 캐나다. 발음 좋으세요? 예, 막 다 들려요. 네. 안 하시는 분 몇 분 계시고. 자, 이거는 마라톤. 다 써요, 지금. 마, 라, 뭐, 탕. 이렇게 잘못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마라톤. 배고프신가 봐. 자, 마라톤. 이것도 액센트는 앞에 있어요. 매로 던져주세요, 일단. 마라톤. 마라톤. 예, 마라톤 아닙니다. 마라톤. 자, 다른 운동 이름 같죠? 예, 이렇게 달라요. 네. 자, 이거는 또 여러분 엔조이 하자 이러는 너무 많이 들어. 엔조이 해야 돼. 엔조이 하루하루 엔조이 하자. 근데 이 N의 액센트 넣으시면 안 됩니다. Enjoy 뒤에 액센트가 있어요. 해보세요. Enjoy. 그래서 친구들 다 모였을 때 야 우리 엔조이 하는 삶을 살자 이러지 말고 우리 엔조이 하는 삶을 살자 이러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친구들이 이제 하나씩 떠나게 돼 있어. 네. 한국 표현은 한국말대로 영어권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영어식으로 하는 이 코드를 정확하게 두 개로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사회생활 잘하려면. 자, 그 다음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죠. appreciate. 자, 이거는 되게 발음도 좋고 막 진짜 너무너무 사운드가 나이스해요. appreciate예요. appreciate. appreciate. 그래서 appreciate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음의 법칙입니다. Silent sound 이게 뭘까요? 두 단어로 무음이에요. 소리가 안 난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굳이 막 힘들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틀려요. 완벽하게 틀려요. 자, 첫 번째 buffet 이거는 프렌치에서 왔거든요. 솔직히 영어가 아닌데 여러분 buffet 막 이러죠. buffet 자 t를 빼세요. buffet e-i로 끊어집니다. 그래서 buffet breakfast 뭐 이렇게 그래서 buffet 한 번 더 buffet 자 그 다음에 walk의 이 l 발음을 너무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쪽이에요. 자 walk l 발음 그냥 버리세요. walk walk 자 여러분 이거하고 또 뭘 헷갈리세요. work 일하다 work 걔는 이제 이렇게 구부러지죠 R이 자 walk walk 자 이거를 ing 붙이면 어떻게 돼요. walking walking 아주 walking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너무 잘 마시는 티인데 이게 이제 발음이 안타까워서 미국 가서 못 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H를 그냥 버리세요. 이 발음이 이 숨도 차 그죠? 이렇게 이제 바람 새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herb tea, herb 하세요. H를 빼고 herb, herb, herb tea. 자, 또 hour 이거 너무 많이 알죠? hour, one hour 일 때. 자, 또 honesty 우리가 또 솔직해야 되죠. honesty 이러면 안 돼요. honesty 자, 이것도 H를 빼세요. white I like white color 막 이러시는데 I like white color white color H를 빼세요. 이것도 또 휠 얼라이먼트 막 저기 차 고치러 가면 휠 얼라이먼트 고치세요 막 이러세요. 자 wheelchair 이것도 H를 빼세요. 휠체어 이건 우리식이에요. wheelchair well 이렇게 해서 H를 빼시면 되는 이런 소리들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 실수 몇 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D하고 R이요 붙으면 Zoo로 발음이 돼요. 약간 느끼한 발음이에요. 그냥 Dool 이 발음이 아니라 Zoo, Zoo 좀 이렇게 약간 느끼하게 나와줘야 돼요. 자 Drink 이러신데 Drink가 아니라 Drink 해보세요. Drink 자 이 머리를 이렇게 여러분 다 있잖아요. 여기다 올려놓으면은 드 이게 안 울리죠? 근데 쥐 그럼 여기까지 울려줘야 돼요. 어? 안 울리세요? 그러면은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이게 건강이 좀 이제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동이. 자 드링크 안 울려요? 해보세요. drink 이제 울리시잖아요. 그렇죠? drink 자 또 dream 뭘 드려? 갖다 드려. 자 dream 해보세요. dream 자 좋죠? 드라이브 우리 드라이브 갈까? 이건 한국 표현 drive 역시 주 발음 자 drill 우리가 드릴 그러죠? 이게 훈련이라는 뜻도 있어요. 굉장히 비즈니스 상황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drill 자 좋죠? 자 이거는 서랍이에요. 많이 어려들 하시는 그런 단어인데 드러워 뭐가 드럽다 이런 것 같아요. 아니 뭘 들어? 자 drawer my drawer 서랍이에요. drawer 자 그 다음에 hundred 이러시면 안 돼요. hundred 중간에 있어도 주로 들리시죠. hundred 자 그 다음 drop 이제 놓다 이런 거 자 drop 해보세요. drop 조금 느끼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 drug 자 이러시면 안 돼요. drug 자 그 다음에 dress 이건 우리말 표기고 dress shirt dress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찡찡 울리는 그런 표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를 문장에 넣어서 다시 한번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장문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저희의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시스템의 발음을 제가 시스템이라고 썼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system 자 3초 드릴게요. 영작하세요. 하나 둘 셋 너무 짧나? 2초도 하나 둘 자 3초 더 필요해요? 안 줘요. 싫어요. 자 3초 이겁니다. This is our brand new system. 다시 한번. This is our brand new system. 자, 이런 brand new와 new의 차이점은 약간 이런 거예요. new 하면 새 거. 자, brand new 하면 새 거. 약간 좀 강조. 자, system으로 떨어뜨려서 다시 한번 마지막. This is our brand new system. 자, 또 영자. 그는 캐나다 출장 중입니다. 자, 그럼 캐나다 이거. 자, 어떻게 한다고요? 캐나다. 영어로 캐나다. 자, 이거 3초짜리 진짜. 하나, 둘, 셋. 자, 보여드릴게요. He is on a business trip. 자, 이 표현도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On a business trip in Canada.
자, he's on a business trip in Canada. 자, 이게 캐나다에 출장 중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 마라톤은 자선 행사입니다. 이건 두 개가 다 같이 나오겠네요. 자, 마라톤, 우리식 발음 marathon. 자, 자선은 뭐라고요? charity. 자, 이거를 합쳐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The marathon is a charity event. 다시 한번, the marathon is a charity event 라는 표현. 자, 그 다음 마지막, 저희가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를 여기다 발음을 좀 써야 될까요? 조심스럽게. strategy, 전략, strategy, strategy 아니라 strategy. 자, 이거 좀 기니까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We developed a new marketing, 그 다음에 마지막 strategy. 자, 다시 한번 연결할게요. We develop a new marketing strategy. 자, 이래서 여러분 콩글리시에 대한 발음, 이런 발음이 있는지 아셨으면 관련된 단어들 다 적용해서 발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까 했던 표현들 중에 또 몇 가지 제가 장문을 했는데 이거 다 열어놓고 할게요.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자, 제가 이렇게 좀 옮길까요? 자, 뷔페식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따라 읽으세요. The buffet. 뷔페 아니고 The buffet breakfast will be served. 자, 한 번 더. The buffet breakfast will be served. 자, 그 다음 그 호텔은 도보거리에 있습니다. 아까 뭐 묵음이라고요? Walking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Walking 해보세요. Walking. The hotel is within walking distance. 자, 호텔은 도보거리 내에 있다.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허브차 좀 드시겠어요? 허브차. 자, Do you want some herb tea? 자, 무슨 티라고요? herb tea예요. herb tea, 허브 티가 아니라 우리나라식. 자, 회의는 한 시간 후에 시작됩니다. hour, 이거 너무 쉽죠? The meeting will begin in an hour. The meeting will begin in an hour. 여기서 in이 후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거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다 열어드리고 갈게요. 너무나 우리 발음 공부할 게 많아서. 자, 마실 것 좀 드릴까요? 우리 레스토랑에 가면 Do you want something to drink? 자, 드링크 아니고 drink. 자, Do you want something to drink? 자, 제가 차로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Let me drive. Let me drive. 이거 아니고 Let me drive home. 자, Let me drive home. home은 부사이기 때문에 앞에 전치사 같은 거 안 써도 돼요. Let me drive to home 이러시면 안 돼요. 자, 파일이 제 서랍에 있어요. 서랍 뭐라고요? 이렇게 찡찡찡. drawer. The file is in my drawer. 다시 한번. The file is in my drawer. 자, 제가 사무실에 내려드릴게요. 자, drop somebody off가 어디다 내려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I will drop you off at the office. 다시 한번. I will drop you at You off at the office. 자, drop somebody off. 그 사람을 어디다 내려드리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거를 좀 모아서 자, 몇 가지만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 정말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운드? 수화 사운드. 모음이 액센트가 있다. 다른 모음들은 소리가 약간 작아진다. 그래서 system 이렇게 하시고요. This is our brand new system. 두 번 더. This is our brand new system. 마지막. This is our brand new system. 자, 그 다음 We develop a new marketing strategy. 한 번 더. We develop a new marketing strategy. 마지막 We develop a new marketing strategy. 아우, 잘하시고 계세요. 자, 세 번째. The hotel is within walking distance. 자, 한 번 더. The hotel is within walking distance. 마지막 The hotel is within walking distance. 도보거리 내에 있다. 자, 그 다음 표현. The file is in my drawer. drawer. 자, 한 번 더. The file is in my drawer. 마지막, the file is in my drawer. 자, 그래서 system, strategy, walking, drawer. 오늘 배운 발음 세 가지 중에 대표적인 단어들을 뽑아서 문장과 함께 연습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고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자, see you next class. Bye bye.